2019년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2018년 작년 엄청 확 지나간 것 같은데 아마 2019년도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만큼 작년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벌써 2019년이야. 세상에, 한 살을 더 먹었다니. 2019년에 첫 영상을, 어떤 영상을 찍을까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2018년도에 들어서서 처음 찍은 영상이 뭐 새해 다짐, 몸매 관리라든지 뭐 수중 촬영이라든지 그런 영상들 위주로 제가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2019년도 새해 다짐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운동을 할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운동이 아니라 정말 작정을 하고 운동을 하려고요. 제가 이 증거물을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놔야지 꾸준히 운동을 할 것 같더라고요. 2018년 첫 영상이 운동 관련 콘텐츠였어요.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집에서 간단하게 하는 홈트레이닝, 가끔씩 취미로 하는 댄스? 저는 편식을 하지 않고 정말 건강한 음식들을 고루고루 되게 잘 먹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딱히 막 내가 뭐 건강을 위해서 막 운동을 해야 되고 막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어요. 작년 2018년도에 그렇게 느끼게 하게끔 하는 그런 사건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작년 여름, 2018년도 여름 진짜 더웠잖아요. 진짜 더운 여름날에 어느 한 야외 페스티벌에 갔었는데 제 친구들은 다 멀쩡한데 저만 더위를 먹고선 쓰러졌었어요. 두 번째 사건은 연말에 불과 한 달 전 12월 달에 너무 스케줄이 바쁜 거예요. 스케줄이 바쁜 와중에 날씨도 추워지고 면역력도 저하되고 체력도 저하되니까 그래서 또 쓰러졌더라고요. 쓰러져서 또 응급실에 실려가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되게 많이 아팠었어요. 그 두 사건을 겪고 나서부터는 운동이란 것은 선택적 요소가 아니라 필수 혹은 의무적 요소라는 거를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짐을 하고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많은 헤이즐러 여러분들이 저의 키와 몸무게는 아실 거예요. 163에 41kg. 너무 저체중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었는데 제 체질 자체가 이런 체질이기 때문에 일단 건강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단 문제가 무엇이냐? 체력! 체력이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근력이 없고 힘을 못 쓰니까 할 일은 많은데 그거를 제 몸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해서라도 이제 근력을 만들고 뭔가 에너지를 많이 이렇게 몸속에 비축을 해놔야지 제가 일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운동을 해야 될까 엄청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운동이라는 거는 내가 직접 해보기 전까지는 어떤 운동이 나에게 맞는 운동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운동을 하기 위해서 헬스를 등록을 했어. 하다 보니까 나에게 안 맞는 운동이야. 그래서 그렇게 막 몇 개월째 등록을 해놓고 한두 번 다니다가 그만두는 경우가 사실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되면 돈도 아깝고 그런 식으로 매번 어떤 운동이 나한테 맞는 운동인지 찾아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진짜 꼭! 꼭 추천드리고 싶은 어플이 하나 있어요. 짜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TLX라는 운동 어플이에요. 운동에 관련된 어플이 있어요. 스포츠 의류 광고인가 싶었더니 현빈님이 하시는 이 TLX 광고가 TV에서 나오더라고요. 내가 먹고 싶을 때 24시간 아무 때나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시켜 먹을 수 있다는 그런 큰 장점을 가진 어플이 있잖아요. 약간 다르긴 하나 그런 개념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운동을 내가 원하는 날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선택해서 가서 운동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제가 어플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어플을 킵니다. 일단 여기 멤버십 신청하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딱 누르면은 이렇게 7패스, 30패스, 78, 240패스 이런 식으로 구입을 하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3개월짜리를 하겠다 그러면은 시작하기 눌러서 패스권을 이제 구매를 하면 되는 거고요. 결제하기 누르면 결제가 됩니다. 저는 이미 패스를 구매를 했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패스 자유이용권은 10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100패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원하는 운동을 구입을 하면 되는 건데 운동별로 패스 가격이 달라요. 여기 설명이 있는데 제휴시설을 한번 이용할 때 시설별로 정해진 패스가 차감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이렇게 지역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서울, 서울권 안에 모든 제휴처들이 이렇게 나와요. 굉장히 뷰티에 관련된 시설도 많고 필라테스도 있고 야구, 스크린 야구도 있네. 스크린 야구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제휴처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운동을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클라이밍을 진짜 해보고 싶거든요.
클라이밍 검색을 해서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클라이밍 관련 센터도 진짜 많이 나와요. 완전 전국에 있는 모든 클라이밍 업체들이 다 여기 나오는 거예요. 짱이죠? 저는 발레를 해볼 생각인데 일단 마음에 드는 제휴 업체를 찾았으면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은 프로그램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차감되는 포인트도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정말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된 게 해보고 나한테 맞는 운동을 찾아서 하면 되는 거니까 운동도 내가 좋고 재미가 있어야지 하는 타입이더라고요. 또 무조건 저한테 잘 맞고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기구 필라테스를 해볼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기구 필라테스. 그리고 발레. 제가 초등학교 때 한 3년 정도를 했었어요. 발레랑 현대무용이랑 합쳐서 했었는데 그때 제가 굉장히 재밌게 운동을 했었거든요. 굉장히 많은 세월이 지나긴 했지만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 클라이밍. 클라이밍은 진짜 제가 해보고 싶었던 운동이었어요. 근력도 키우고 그리고 약간 성취욕? 승부욕을 막 자극하는 그런 운동일 것 같아서 왠지 느낌적으로는 나한테 맞을 것 같으나 모르겠어.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해서 세 가지 운동을 한번 해볼 거고 뭐 나머지 뭐 뷰티 관련된 것들도 뭐 피부 관리라든지 마사지라든지 이런 거 막 깨작깨작 한번 이용해보려고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TLX 어플 확인도 다 했으니 저랑 같이 운동하러 가보실까요? 필라테스를 하러 왔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 되나 할까요? 필라테스를 한번 해주시면 네. 뜨거든요. 이건 이게 바로 TLX예요, 여러분. 밀어서 입장하기. 입장하기. 첫방문 고객입니다. 오, 완전 신기해. 오, 완전 신기하네요. 완료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완료 된 거래요. 되게 간단하다.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일단 환복을 하고 다시 카메라 앞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필라테스, 기구 필라테스 처음 해보는 건데 살살해주세요. 걱정 마세요.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바로 마실게요. 마셨다가 호흡을 뺄게요. 머리부터 보면서 너무 맛있게요. 그리고 마디부터 살짝 세워주면서 가슴 활짝 허리도 우경각에 보내면서 고개 돌려주실 거예요. 왼쪽 복부에 최대한 유지하시고 쭉 마셨다가 호흡을 뺄게요. 허벅지 뒤쪽 힘보다 허벅지 돌려주면서 그쭉 최대한 힘이 얼굴 방향을 바라보고 해주세요. 그쭉 쓰시고 그쪽 그 상태에서 말 거예요. 마셨다가 호흡 뱉을 때 무릎 지그시 펴내실 거예요. 무릎 뒤쪽으로 쏙 펴내시고 아래쪽으로 무릎을 펴낼까요? 무릎을 펴요. 그렇죠. 다시 한 번 더 마시고 호흡 뱉을 때 오리 엉덩이 한 번만 더 쏙 말아 올려서 그렇죠. 아래쪽에 있는 발끝 저 바라볼 수 있도록 시계치실 거예요. 그렇죠. 마셨다가 호흡 뱉을 때 마찬가지로 오리 엉덩이 보내면서 그쪽 오른쪽 허벅지 안쪽 늘어나죠? 마셨다가 호흡 뱉을 때 한 번만 더 쏙 뽑아내. 짠! 여러분, 저는 또 발레를 하러 왔어요. 발레 진짜 오랜만에 해봅니다. 이거 한번 탈의하고 보여드릴게요. 의상 탈의했어요, 여러분. 뭔가 발레도 근력 쓰는 거잖아요. 약간 사시나무 떨듯이 떠오실 것 같아요. 진짜 그럴 수도 있어요. 저 필라테스 했을 때도 막 이게 막 떨어갖고 지금. 천천히 안아갈게요. 아빠. 에, 안아봐. 질러 올려주세요. 에, 좋아요. 천천히 올라갈게요. 와. 오, 잘하시네요. 너무
패드를 이용하면 진짜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운동할 수 있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어저께 발레를 했거든요. 지금 여기 근육이 다 지금 땡겨갖고 제대로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상체 근육 많이 있어요. 상체 근육 많이 있어요? 하체는 유연성. 아 그럼 나는 이제 하체가 망가졌으니까 내일 상체까지 망가지겠네. 못 일어나실 거예요. TLX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이모션 짜잔. 어제도 이렇게 했었어. 엄청 간단하죠? 아, 나 근데 너무 두려워. 두려워요? 너무 재밌어 보이는데, 나 내일 진짜 못 일어날 것 같아. 아끼는 신발. 약간 진짜 발이 앞이 이렇게 말리는데 이게 정상인가? 신발도 고민하는 신발. 아, 그래? 남자 특성상. 겹탈 때만 신는 신발이기 때문에 벽에서 내려오시면 다리 아파요. 이게 막 계속 팔로만 당겨서 가는 운동은 아니기 때문에 기본 자세 이동하는 거 뭐 이런 거 배우게 되시면 아마 처음 하시는 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론서 간단하게 진행할게요. 왼발도 어무지 발가락. 네. 자, 팔꿈치 구부려주세요. 구부린 팔꿈치 쭉 치세요. 일어서 계시네. 앉으시고요. 다리를 양옆으로 쭉 벌려주시고 더 앉아주세요. 더. 자, 허리를 여기 허리 기립근을 바짝 세워주십니다. 상체는 뒤로, 하체는 벽 쪽으로. 유연하실 것 같아요. 자, 중심 잘 잡혔나 한번 볼게요. 그 상태에서 한 손 놔보세요. 그 손은 털어주시고요. 세 점이 안정적으로 지금 자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벽에 흔들림 없이 매달려 계시는 거예요. 네, 밑에 있는 발은 올리고 왼손 놓으시고 왼손 놓으시고 자, 그 손으로 4번 잡으시고 이제 거기가 기준이에요. 발성 2발 올라가시고 두 개. 난 할까요? 자, 9번 오른손 포기하지 마. 자, 갑니다. 하시고요. 여기가 기준이에요. 옆으로 가면 발도 하나, 발도 여기도 두 손 모아서 개구리 자세 하시면 통과. 잘하셨습니다. 내려오세요. 밑에 보시고 조심히. 네, 내려와도 돼요? 그럼요. 네, 이쪽으로 앉으시고 앉으시고 나 진짜 아니, 바닥 맞죠? 의자에 맞죠? 여기 앉으세요. 네, 편하게. 아, 못 일어나겠어요. 자, 어디가 제일 아프세요? 여기. 조만근, 여기. 우리 꽃게 보면 여기 뚱뚱하잖아요. 그죠? 땡땡하잖아요. 이렇게 찍게. 네. 손가락 이게 잡게 되면은 그 힘을 단장하는 근육들이 여기 다 몰려있어요. 그래서 저기 여기 전완근이 땡땡해지는 거예요, 지금. 엄청 손이 떨리는데, 지금. 손이 떨리고, 후들들 하고. 그래서 거기를 풀어주실 거예요. 쭉 스트레치. 아, 그렇지, 거기요. 시원하죠? 아파요. 예. 우와. 진짜 스파이더맨 같아. 엄청 잘하신다. 너무 쉽게 하시는. 걷는 거 너무. 잡으시면 여기가 기준. 그죠? 오른쪽에 발 하나. 왼쪽에 발굴. 좋아요. 그럼 이 발을 올려놨으니까 이만큼만 가면 되고, 왼 다리는 한 이만큼 올라오면 되겠네요. 그죠? 네, 오른손 놔보세요. 네, 오 잡으세요. 위에. 그렇지. 앉으세요. 왼발 여기. 잠깐 손도 같이 가야 돼. 아니요, 발이나 올려. 뭘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7번 오른손입니다. 오른손에 7번까지 가요? 네. 엄청 높이 있네. 안 떨어졌네. 자, 왼손 놔보세요. 왼손 놔보세요. 자, 그 손으로 8번 찾아야지. 8번. 이건 하얀색 8번. 지금 이게 색깔 구분이 안 되실 거예요, 지금. 오늘도 없습니다. 중심, 왼손 놓고 앉아보세요. 그렇지. 10번 어딨어요, 10번? 10번! 여기요? 네, 나 어딘지 알아요. 잡으세요. 난 알아, 어딘지. 본인이 모르지. 그만할까요? 집에 갈까요? 왼발! 그렇지. 번호 두 개네. 번호 두 개네. 예. 네. 어우, 똑똑해. 12번 보니까, 좀 멀어. 자, 그쪽.
일어나 쭉 12 왼손 가자 가자 아 추울 것 같아 하나 둘 나 떨어질 것 같아 떨어지면 한 30cm 떨어질 것 같은데요 자 나이스 자 끄고 잡으면 그쪽에서 발전 오른발인지 왼다리나 이정도 빨리 올리 일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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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오른손 오른손 쭉 자 14번 보세요 어? 개구리 자세 다시냐? 성공 잘해주세요 내려오세요 네, 다리 후들거리고 막 엄마 보고 싶고 막 이렇잖아요 아~ 그죠? 자, 여기 앉으세요 나 그만할래요 네, 더 안 시킬 거예요 네, 처음 오신 분들이 1번부터 시작해서 24번까지 총 24개 홀드 잡는데 끝까지 잡으시는 분들이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절반이 여러분 들으 와, 해냈습니다. 해냈습니다. 연습을 5년째 하고 있지만. 아, 진짜요? 네. 와, 해냈어. 잘하시는 편이세요. 좀 유연하시고요. 가볍고. 이 운동하기, 매달려서 하는 운동이다 보니까 가벼울수록 유리해요. 지금. 그죠? 네. 그리고 유연하신 분들이 다리도 쫙쫙 멀어지면서 밀어주기가 되게 편해서 자세도 잘 나오고 그래서 유연하신 분들이 이 운동하기 되게 적합하세요. 클라이밍이라는 게 뭐 누구 이기려고 하는 운동 뭐 이런 개념보다는요. 본인이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더 잡아 나가시면서 그런데 성취감이 좀 있거든요. 여러분 별로 안 어려워 보일 수 있겠지만 너무너무 힘들고요. 운동 진짜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근력을 조금 더 키우시면 훨씬 더 잘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까요? 감사합니다. 짠! 저 지금 필라테스 했고 발레 했고 클라이밍 했잖아요. 거짓말이 아니라 팔이 안 올라가고요. 저희 엄마가 저보고 엄청 웃었는데 이렇게 굽혀서 온전하게 걷질 못해. 여기 완전 종아리랑 허벅지 근육이 땡땡하게 아리베겨갖고 운동을 너무너무 안 했었나봐요. 이번 운동 계기로 제 몸이 얼마나 형편없었는지를 정말 깨닫게 됐어요. 내가 왜 쓸데없이 건강하다고 이렇게 근자감에 쌓여있었던 거지? 막 딱히 병이 없고 뭐 아프거나 하질 않으니까 뭐 건강하긴 하지만 체력적으로 굉장히 형편없던 그런 몸이었었나 봐요. 진짜 운동 열심히 하려고요. 그리고 운동이 어땠는지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필라테스는요. 필라테스는 개인적으로 1대1 수업이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이 내 몸을 이렇게 관찰해주시면서 몸의 움직임을 다 이렇게 일일이 캐치를 해주시면서 저한테 하나하나 코치를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막 시간이 어떻게 간지도 모르게 선생님 말 들으면서 막 그 동작을 하고 있는 동안에 시간이 나도 모르게 확 가있더라고. 운동 정말 운동됩니다. 그렇게 힘든 운동인지 몰랐어요. 발레, 뭔가 음악 들으면서 하는 운동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발레 정말 추천드릴게요. 필라테스보다 거짓말 안 하고 한 2배 이상? 3배 이상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동작 하나하나에 다 운동이 이미 되고 있는 거고요. 특히 하체. 하체는 진짜 운동 많이 돼요. 제가 지금 하체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 다 발레 때문이거든요. 움직일 수가 없어. 발레 정말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 클라이밍. 클라이밍은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였어요. 저한테 클라이밍이랑 운동이 되게 잘 맞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 세 가지 해본 운동 중에서 저는 클라이밍이 제일 저한테 맞는 운동이었어요. 정말 재밌었고요. 보고 오셨겠지만 정말 형편없습니다. 못할 것 같다고 막 칭얼칭얼대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뭐 말은 표현은 그렇게 했지만 하면서 엄청 희열을 느꼈거든요. 내가 저거를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저걸 잡고 조금만 더 하면은 완성이야. 이게 뭔가 고지가 보이니까 정말 힘든 와중에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거를 버텨내면서 내가 그걸 하고 있는 거야. 막 내 자신에 대한 승부욕과 막 성취감 막 이런 게 막 올라오면서 클라이밍 정말 재밌었어요. 물론 운동이 너무너무 많이 됩니다. 하체도 하체지만 클라이밍은 상체 운동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팔 힘이 없으신 분들 클라이밍 해보세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저의 운동 소감이었고요. 저는 앞으로도 이 세 가지 운동을 정말 정말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이 TLX 어플을 이용해 보면서 특히나 더 좋았던 게 뭐냐면요. 내 주변 위치에 있는 내 바운더리 안에 있는 모든 제휴 업체들이 다 떠요.
그래서 뭐 집 근처가 꼭 아니더라도 회사 다니시는 분들 아니면 학원 다니시는 분들 학원 끝나고 회사 끝나고 그 주변에서 운동하고 집에 가면 좋잖아요. 그리고 운동까지 딱 마무리하고 집에 가서 씻고 자면 진짜 퍼펙트한 하루가 될 것 같아요. 2019년도 진짜 이렇게 건강한 운동으로 시작을 해서 엄청나게 알차게 보내보자고요. 건강해지자고요. 아파. 이렇게 해줬는데 여기 아파. 아, 동생이요. 아무튼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꾹! 구독하기 아직도 안 누르셨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하기와 그 옆에 있는 알람 버튼도 눌러주는 거 절대 절대 잊지 마세요. 제 인스타그램 헤이즐 메이크업도 꼭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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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너무너무너무너무 기다려주셨던 영상을 들고 올 거예요. 뭔가 뭔지 예상이 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는 다음 주 또 재밌는 영상에서 다시 보는 걸로 하고요. 2019년 헤이즐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프다. Hey Jill, have fun. 안녕. 안녕. 하나, 둘, 셋. 왜 자꾸 안 될 거야? 와. 되네. 마침 되네요. 자. 뭐였지? 예였나요? 네. 팔 별로 오셔야죠. 그래서 그 발 쭉 빼보세요. 어디까지? 안 될 것 같은데? 왜 자꾸 안 된다? 안 된다. 떨어지면 되지. 안 되면 떨어지면 되죠. 그러면 진짜 안 될 것 같은데? 팔 꺼여보세요. 오케이. 그리고 허리 들고 오른발 쭉 빼보세요. 쭉 빼보세요. 되네. 되네. 코 앞에 삼각형 있네. 그거 잡으시고요. 팔 약간 들어오시고요. 오른발 더 꿀렁 나온 거 밟으시고요. 꿀렁 나온 거 밟으시고요. 두 손 놔보세요. 자꾸 밀면서 일어서. 하나, 둘, 셋! 나 너무 무서운데. 너무 조근하는 거잖아. 일어서면 모든 게 끝나요. 아닌 것 같아요. 일어서면 된다니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너무 하나, 둘, 셋! 왜 안 가는데요? 왜? 왜 안 가는데? 자, 하나, 둘, 셋! 됐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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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어디요? 벽에다, 벽에다. 이렇게 대고. 아, 진짜 무서워요. 자, 이제 손 갖다 대세요. 아, 근데 여기 잡으면 안 돼요? 아니, 그 손만 모으면 되겠네. 그 손 뗐네. 손 모아. 1초. 이런 건 뜰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짠. 해냈다. 해냈어. 잘하셨어요. 그렇게 푸시면 되세요. 아, 근데 이거 진짜 무서워. 대학 말 진짜 무서워. 와! 야, 됐어! 근데 이 성취감이 좀 있어요. 되게 재밌다.